오늘부터는 구약 2권 첫 번째로 모세를 보내심에 대해서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아멘. 3장 14절 말씀 아멘. 3장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아멘. 3장 14절 말씀 아멘. 3장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아멘. 3장 14절 말씀 아멘. 3장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아멘. 3장 14절 말씀 아멘. 3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부터는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2권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외우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